이 그림의 제목은 아픔의 샴페인을 터뜨려라. 여러분, 샴페인은 축하주인데 왜 아픔의 샴페인이라고 했을까요? 아픔을, 내 아픔을 인정하면 그게 사랑이구나 알게 돼. 정말 그 환희심과 감동이 올라오죠. 샴페인 축포를 터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. 이 그림은 제 제자가 저랑 토렌셜을 할 때 영혼의 그림으로 제가 그려준 거야. 그 아기가 광상 김씨거든요. 엄마는 미량마씨. 그래서 엄청 아픔이 세. 조상의 아픔이. 그 아픔이, 몸에 있는 그 모든 아픔이 다 이렇게 축포처럼 다 터져서, 그 아픔이 다 인정돼서 사랑의 샴페인을 터뜨리듯이 삶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순화지기를, 마음의 아픔이 인정받아서 이렇게 삶의 기쁨으로 순화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린 그림이에요.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살기가 센 그림이에요. 사람의 개인의 어떤 영혼의 초상을 그릴 때 이렇게 뿌리면서 그린 그림은 이게 처음이거든. 보통은 형체가 있게 그리는데 얼마나 살기가 센지 제가 이렇게 뿌리면서. 그리고 색깔도 보면 다 냉한 색깔. 노란색 빼놓고 귀요미가 좀 있거든 그 아기가. 그래서 노란색 쓰고 나머지는 다 차갑게. 이 붉은색도 붉은색을 안 쓰고 핑크를 쓴 이유가 차갑게 아주 냉정한 살기를 제가 표현했어요.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던 그 아픔이 이렇게 찬란한 아픔으로 샴페인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. 아픔의 샴페인을 터뜨려라.